왔다 왔어. 온 세상 스님들이 심통을 낼 전무후무한 영상이 왔습니다. 이렇게 쉽게 날로 먹다니. 십몇 분 만에 불교의 핵심을 낼름낼름 할짝할짝 핥아먹을 수 있는 콘텐츠 등장. 당연히 불교 경전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만 종교, 신학 느낌이 떠오르는 경전 싹 빼고 불교의 핵심 철학과 진리가 담긴 레전드 경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름 마야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무슨 뜻인가요? 마하 레전드급 반야 지혜 바라밀다 완성 심경 핵심본.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레전드급 지혜 완성 핵심본이라는 뜻이죠. 이름에서부터 불교의 핵심을 쭉 농축해서 뽑아냈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콘텐츠 반야심경으로 세상에서 제일 쉽게 불교 철학 배우기. 오직 이 콘텐츠만을 위해 최기표 교수님의 금강경 반야심경 해설서를 중심으로 수많은 해설서를 박살내고 왔으니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죠. 카카카 컴온. 부처님이 스님들에게 항상 강조하던 네 글자가 있습니다. 고진멸도. 이게 무슨 말이냐? 고! 삶은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최악의 쓰레기야. 너무 힘들어. 집! 근데 내가 확인해봤더니 이 모든 고통이 무의미한 집착에서 생겨나는 거더라. 멸! 그러면 집착을 어떻게 없애냐?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 아니 그럼 깨달음은 어떻게 얻죠? 도! 뭘 어떻게 해! 곧 닦아! 부처님은 그날도 어김없이 스님들한테 도닦으라 말만 탁 던지고 가부좌를 틉니다. 스님들도 어양부양 부처님을 따라 도닦는 신용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당최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오늘은 또 어떻게 닦으라는겨? 그 와중에 부처님은 자기 혼자 신나가지고 혼자 돌을 닦다가 또 혼자 깨달음을 얻고 막 싱글벙글하고 있어. 그때 한 스님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거 오케함? 오케하는 거임? 우리말이 그 말이죠. 도 닦는 거 좋죠. 방법도 많아. 사막이니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뭐시기 저시기 수행법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그래서 스님 하나가 총대를 맨 겁니다. 옆에 있는 스님들은 막 필사적으로 관심 없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다들 감사함을 표했겠죠. 와 이걸 물어보네. 크크 레전드 크크. 그때 스님의 질문을 받은 부처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자기 가르침의 핵심 액기스만 쫙 뽑아서 이해하기 쉽게 260자로 요약해 준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 유명하진 않다가 치기치기 차카차카 초코초코 초로 유명한 삼장법사가 직접 번역한 이후로 진짜 오죽고 지리는 레전드 경전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대중에게도 유명세를 얻게 됐고 지금도 동서고금 수많은 스님들이 입을 모아 와 이걸 이렇게 줄이네 하고 감탄할 만큼 반야심경의 260자에는 부처님의 인생 액기스가 진하게 담겨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반야심경에 뭔 내용이 담겨있냐? 뭐 제가 260자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다가는 머릿속에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거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니 공하다. 그 뒷내용은 사실 다 비슷한 얘기예요. 눈도 코도 귀도 입도 공하고 보는 것도 맞는 것도 공하고 에라 세상 모든 게 다 공하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인생의 고통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죠. 공은 또 뭔데 진도가? 그렇다면 여기서 공이란 무엇이냐? 한자로는 빌공, 영어로는 empty. 정말 쉽게 말하면 눈이랑 귀랑 코 등등은 다 없는 거다. 라는 내용이겠죠. 뭔가 심오하게 들리기는 해요. 그런데 납득이 안 됩니다. 그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나라 스님 동산양계란 사람은 자기 스승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크크 내 얼굴에 눈이랑 귀랑 코랑 다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는 거임?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스승님은 그만 입을 닫아버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처님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닐까요? 대체 뻔히 보이는 걸 왜 없다고 그러냐고요. 부처님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공보다 먼저 오온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반야심경의 핵심 한 줄은 오온이 공하다 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온은 뭐냐? 다섯 가지 오온을 말합니다. 또 쉽게 말하자면 사람의 다섯 요소 아니 세상의 다섯 요소를 뜻합니다. 더더 쉽게 말하자면 화면에 보이는 다섯 개의 레고를 조합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로는 뭐든지 만들 수 있어. 여러분도 만들 수 있고요. 또 뭐 유튜브도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는 대한민국도 지구도 만들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똥 냄새도 만들고 된장찌개 냄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뭔 소리래?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시범부터 바로 보이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로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봅시다. 우선 당신이 구수한 냄새를 맡습니다.
그 순간 막 기분 좋은 느낌을 받죠. 그 느낌은 또 당신이 가진 기억들과 따다다 연결이 되면서 뭔가가 연상이 됩니다. 여기에 당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넣고 아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난다 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 다섯 단계 과정을 거치면 짜잔 비로소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의식의 5단계 아님?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된장찌개 냄새를 만드는 과정은 아닌 듯한데요. 부처님은 대체 왜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상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AI 관련 설명을 할 때 AI가 이미지 인식을 힘들어하는 이유를 설명드린 적 있죠? 이 사진을 보세요. 이 돌이 뭔 것 같나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자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등산 중에 힘들면 쉬라고 앉으라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자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컴퓨터는 다릅니다. 컴퓨터는 돌덩이를 보자마자 뇌정지가 와버려요. 의자는 나무로만 만드는 게 아닌가? 내 발이 달려야 의자 아닌가? 아니, 두 발도 있는데 앉을 수 있는 게 의자라면 의자가 아닌 건 뭐지? 네, 인간의 관점을 완전히 빼고 자연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잘 깎인 돌덩이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계속 이 의자를 의자라고 부르고 있죠. 뭔가 이해가 되십니까? 놀랍게도 이 돌덩이들은 우리가 의자라고 생각해야만 우리가 의자라고 불러야만 의자가 됩니다. 우주는 그 돌덩이를 의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AI는 그 돌덩이를 의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기서 김춘수님의 시 꽃을 떠올려 봅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돌뿐만 아니죠. 세상 만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부르냐에 따라 세상 만물이 다 천차만별 달라지죠. 이제 좀 부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대충 감이 잡히는 듯하죠? 은 아니야. 예? 사실 이거 다 공이야. 갑작스러운 부처님의 대세 전환. 아니 그거 대체 무슨 소린가요? 사실 꽃이라 부른다고 꽃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크크. 부처님은 언제는 꽃을 꽃이라 부르면 꽃이 된다더니 이제는 갑자기 꽃은 꽃이 아니라 꽃은 없는 거나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어지럽군요. 이번에도 간단히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앞으로 산책하는 강아지가 짜잔 나타났다고 칩시다. 우리는 모두 다섯 가지 레고를 통해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님들이 보는 강아지는 똑같은 강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완전히 다른 강아지를 보죠. 그게 뭔 소리야? 자 봅시다. 보통 사람은 그 강아지를 보고 좋은 느낌, 좋은 생각을 가져 귀여운 강아지라고 인식할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개에게 물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강아지를 보고 나쁜 느낌을 받아 트라우마를 떠올려선 무서운 짐승이라고 인식할 겁니다. 적어도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강아지를 만났다고 봐도 무방하죠. 자, 이런 현상은 너진똑 댓글창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 댓글창에다가 말투를 검색하면요. 제 말투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이 주르르 나오는 데요. 정말 놀랍게도 의견이 딱 반반으로 나뉩니다. 말투가 너무 웃긴 크크크. 말투가 너무 취향적이요. 말투 완전 웃기고 킹받네 크크. 한쪽은 제 말투가 너무너무 재밌고 좋다고 말하는 한편 다른 한쪽은 언제 봐도 말투 같음. 싸구려 말투 범벅이네. 목소리 죽이고 싶네. 제 말투가 너무나도 띠껍다고 말하죠. 아니 그러면 대체 사람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저는 너진똑 말투 띠껍다 파에 제 구독자 두 분에게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꾸준히 제 말투가 띠껍다고 의견을 달아오시다가 무의식을 주제로 한 영상에서 이렇게 댓글을 다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했던 사람 중에 저와 말투가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갑다 하는 양스의 말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정반대의 사연도 있습니다. 오히려 말투가 누구누구 같아서 재밌고 좋다는 사람도 있죠. 같은 말투를 두고 의견이 정반대로 갈리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제 정의를 내려봅시다. 과연 너진똥 말투는 띠꼬운 말투일까요? 안 띠꼬운 말투일까요? 당연히 뭐가 뭐라고 정의할 수 없겠죠? 사람마다 다른 경험, 다른 기억이 있을 테고 사람마다 완전히 정반대의 대답이 나올 테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너진똥 말투는 띠껍다, 안 띠껍다 규정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아니지. 아무튼 내 기준에서는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니오? 그렇죠. 개개인의 한정에 두면 너진똥 말투가 띠껍다, 안 띠껍다를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왜냐? 당신 한 명의 입장에서도 제 말투는 하나가 아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송입니다.
자자 오늘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인간관계의 수많은 고민들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5년 전에 제 유튜브 첫 영상 녹음본입니다. 조금 충격적이죠?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주변 꼰대들이 우리에게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있죠. 이건 2년 전 영상의 말투인데요. 지금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의 제 말투와 지금의 제 말투는 확연히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너진똥 말투를 듣더라도 2년 전 너진똥 말투는 띠껍게 느껴지지만 지금의 너진똥 말투는 안 띠꼬일 수도 있죠. 아닌데 내 귀에는 죄다 띠까운데?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신다면요, 당신 댓글에 영향을 받은 제가 심술이 나가지고 다음 영상부터는 이렇게 녹음을 해올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진똥 말투라는 건 당신 생각에 영향을 받아 변하고 당신 행동에 영향을 받아 변하고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아 변합니다. 그러니 결국 너지똥 말투는 이거다 저거다 규정할 수 없이 공하지 않겠냐는 얘기죠. 무슨 궤변이죠? 실제로 너진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너진똥 말투는 지금도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없다고 말하는 건 마탱이가 간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사실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엄밀히 따지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쉽게 설명하자면 빈칸에 가깝죠. 자, 빈칸을 이해하기 위해 원효아재의 해골물설을 가져와 봅시다. 먼 옛날 어두운 동굴에서 시원한 물을 마신 원효아재는 물맛에 감탄을 했습니다. 지기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해골에 담긴 물을 본 원효아재는 시원한 물을 해골물로 바꾸고는 구역질을 했죠. 오해!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죠. 기가 막힌 맛을 자랑하는 최고의 음식을 먹다가도 다 먹고 나서 음식에 벌레가 들어가 있었음을 눈치채는 그 순간 최고의 음식은 순식간에 최악의 음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벌레를 못 봤다면 고작 그런 이유만으로 해당 음식은 영원히 최고의 음식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래요, 이제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래서 부처님은 세상 만물이 공하다고 설명한 겁니다. 세상 만물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이네. 뭐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람보르기니 오너다. 나는 억만장자다. 나는 100억을 벌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이 빈칸이라는 말은 빈칸에다가 뭐든지 적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흔히들 원효돼서 해골물설을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 해골물도 맛있게 마실 수 있다 로 오해하곤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게 그 말 아니요? 불교가 말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는 대로 비비디 바비디부 다 끌어당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구 평평설을 믿으면 정말로 지구가 평평해질까요? 당신이 지구 용가리 치킨설을 믿으면 정말로 지구가 용가리 모양이 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불교가 말하는 내용은요, 칸트, 후설, 하이데거, 사르트르의 뼈대와 비슷합니다. 인식의 범주를 통해 파악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게 우리가 보는 세상 아니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인식은 어둠 속에서 비추는 후레쉬와 같아요. 때때로 우리는 어둠 속 코끼리의 꼬리만 비추고는 붓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 발만 비추고는 공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코끼리 코를 비춰보고 아닌 걸 알면서도 억지로 저건 차은우야 라고 고집을 부릴 수는 없어요. 물론 미생물의 눈에는 차은우도 코끼리랑 비슷하게 보일 수 있죠. 양자역학의 눈에는 아예 텅 빈 공간에서 전자의 반발력으로 밀어내는 작용으로 보일 겁니다. 네, 미생물의 눈에는 그렇죠. 양자역학의 눈에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차은우를 보고 fucking ugly 코끼리같이 생겼어 라고 우기면 정신병동에 끌려가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엉덩이를 만져놓고 전자의 반발력으로 밀어낸 것이다 라고 우기면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은 말이죠, 우리 인식을 입맛대로 조작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빈칸에 답을 채워두지 않는 이유는 아무 답이나 채워넣으라고 가 아니에요. 그냥 비워두는 것 자체가 정답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깨달음을 얻은 원효대사라도 해골물인 걸 알면서도 벌컥벌컥 마실 수는 없습니다. 불교가 보고자 하는 건 망상이 아니니까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시죠? 여러분이 헤매지 않도록 기가 막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화면을 멈추고 그림판을 켜서 무지개를 그려보십시오. 그리셨나요? 당연히 안 그리셨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대다수는 말주노초 파남보를 칠했을 거예요. 네, 무지개는요, 유치원생도 쓱쓱 그리는 난이도 최하의 이지한 그림입니다. 색연필 7개만 있으면 그리는데 1분도 채 안 걸리는 그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정말 무지개인가요? 혹시 말주노초 파남보를 그려놓고 무지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번엔 진짜 무지개를 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아!
빨주노초 파남보 맞는데? 네, 그렇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어요.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무지개가 정말로 빨주노초 파남보로만 이루어져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각 색깔 간의 경계는 매우 흐릿하여 막상 스포이트를 찍어보면 갈색도 나오고 연두색도 나오고 유백색, 소색, 장단색이란 놈도 나와요. 살짝 느낌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무지개의 색이라면 빨주노초 파남보의 경계가 흐릿흐릿한 이 스펙트럼이 바로 우리가 봐야 하는 무지개의 공에 가까운 이미지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은 분명 무지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7가지 색깔만으로 무지개를 알았다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네는 그 사이에 펼쳐진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색을 놔버려. 이 맥락은 저번 MG 영상과도 MBTI 영상과도 비슷합니다. MG란 단어는 중장년층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줬지만 MBTI는 사람들 성격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통찰과 개개인을 이해하는 좋은 도구였지만 우리가 빈칸 안에 그 답을 채워넣는 순간 우리의 인식은 엄청난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빈칸 안에 MBTI를 넣으면 히틀러도 예수님도 똑같은 INFJ로 보이고 아이라서 내향적이네. 빈칸 안에 MG를 넣으면 군인 조석봉도 사업가 진도준도 변호사 우영우도 똑같은 MG로 보이죠. MG라서 자기 주장 확실하네. 무지개의 빈칸 안에 답을 억지로 채워넣는 순간 우리는 스펙트럼 속에 펼쳐지는 무수한 색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대신 특정 색깔 몇 개만 보이는 착각의 세상만이 펼쳐질 뿐이죠. 최근 개봉한 모 애니메이션에서 공의 이치를 완벽하게 담아낸 장면이 나옵니다. 해당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은 고아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인공의 이모는 젊은 나이에 그녀를 입양하고 오랜 세월 보살펴왔죠. 그렇게 장장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청춘을 희생해가며 성심성의껏 주인공을 보살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인공과의 사소한 오해가 서로를 헐뜯는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이모는 그만 뭐라도 지은 듯 이렇게 외치고 맙니다. 이제 나도 못 참아. 벌써 10년이야. 너한테만 시간을 낭비한 내가 바보지. 애가 딸려있으니 친구도 못 만나고 연애도 못하고 너 때문에 인생을 날린 느낌이라고. 그녀에게 있어 주인공은 사실 고통이고 부담이었단 얘기죠. 주인공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더할 나위 없는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이모는 자기 말이 실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인공을 향한 감정을 고작 고통과 부담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고는 진짜 진심을 고백하죠. 너를 고통과 부담으로 생각한 적이 물론 있기야 하지만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절대로 그게 다는 아니야.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고통에는 책임과 사랑과 행복이 엉겨붙어 있었으니까요. 마치 무지개의 흐릿한 경계선처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해봅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다들 한 번쯤 들어봤던 시죠? 아마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은 대체 뭔 소린가 싶었을 테지만 지금의 여러분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본문을 통째로 읽어봅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아, 근데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구나. 아, 또 보니까 산은 물이고 물이 산이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첫 행부터 봅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뭡니까? 말 그대로 산이죠. 네, 그래요. 정말 말 그대로 막 뾰족하게 솟아있는 나무도 있고 하는 그런 산입니다. 물도 마찬가지로 물입니다. 차갑고 흐르고 마시는 그런 물이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은 진짜 산인가? 당연함에 의문을 품는 그 순간 비로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은 산이 아니오, 물은 물이 아니구나. 우리가 아는 산은 진짜 산이 아니었어요. 모든 산이 뾰족하진 않았습니다. 푹 꺼지는 산도 있고 꼭대기가 땡그란 산도 있죠. 모든 산에 나무가 있진 않습니다. 풀만 있는 산도 있고 민둥민둥민둥 산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더라. 그러고 보니 계곡은 산입니까 물입니까? 백두산 천지는 산입니까 물입니까? 둘 모두 산이기도 물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이 물이라는 얘기는, 물이 산이라는 얘기는 말장난이나 착시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산이라 부르고 물이라 부르는 놈은 흐릿한 경계 속에서 우리 생각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물은 해골물이 되고 최고의 음식은 최악의 음식이 되는 거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육신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개운한 기분도 잠시 이내 불안과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때 산과 물을 바라봤더니 어라?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 보이네요. 고민 끝에 우리는 결국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눈엔 때때로 산이 산으로 보이고 우리는 때때로 물을 물로 부른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단계죠. 우리는 결국 인간이라는 그릇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아니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올 거면 대체 돈은 왜 다 뜬 거임? 물론 처음으로 되돌아왔죠. 하지만 처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행까지 다다른 사람은 때로는 산이 산으로 물이 물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빨주노초 파남보에 휘둘린다는 사실도 인정하죠. 그렇기에 그는 무지개를 일곱 색깔로 그리는 사람에게 가서 너 바보냐? 무지개 색이 일곱 개인 것 같아? 같은 멍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산에서 산을 보고 물에서 물을 보게 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건 당장의 착각일 뿐 진짜 산과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압니다. 그 산과 그 물 뒤에는 무수한 스펙트럼이 펼쳐져 있음을 확실하게 알죠. 만약에 말이죠. 부처님이 현대인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부처님은요 분명 유튜브 쇼츠도 볼 거고 야밤에 라면도 끓여 먹을 거고 다른 사람과 썸도 탈 거예요. 그건 분명 인간이 누릴 만한 행복이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유튜브 쇼츠가 아무리 보고 싶더라도 할 일이 많으면 안 볼 거예요. 야밤 중에 라면이 아무리 땡기더라도 다이어트 중엔 안 먹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설레더라도 여친이 있으면 썸을 안 탈 거예요. 부처님은 아무 미련 없이 욕망을 끊어낼 겁니다. 이 모든 충동이 순간적으로 행복이라 느껴질지언정 최종적으로는 고통에 가깝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이 된 부처님은 돈을 벌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겁니다. 돈이라는 놈의 본질, 재화를 교환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본질을 잊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본질을 알기에 돈이 최고 같은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영상이 좋니? 책이 좋니?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겁니다. 그 모든 매체가 그릇이었다는 본질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반야심경의 핵심 공입니다. 공의 철학은 믿음도 아니고 신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과 표현에서 벗어나 그 너머의 본질을 포용하는 지혜죠. 공을 깨달으면 아예안 부자예요. 새치혀로 포장된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공을 깨달으면 쟤는 원래 저래.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어떻고 성별은 뭐고 연봉은 얼마고 학벌은 어떻고 국적이 어디고 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죠. 무엇을 보든 뭔 말을 듣든 누구를 만나든 모든 본질이 공이란 사실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보게 되실 겁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넘어 흐릿한 경계 사이에서 펼쳐지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색들의 무수한 일렁임을.